안녕하십니까. 청년어문TV 김태입니다. 제가 키 수확하고 판매하느라 너무 바빠서 동영상을 못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양봉 지금 상태를 좀 확인할게요. 저번에 제가 이제 개미산을 계속 처리하고 그래서 이제 진드기가 많이 줄었다고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산란받기 위해서 그냥 개미산을 뺐거든요. 근데 계속 돌걸 그랬습니다. 왜냐? 제가 최근에 보니까 날이 따뜻하고 그러니까 계속 산란이 나갔거든요. 근데 보시는 바처럼 지금 진드기가 많아가지고 약처리를 해줬는데 이게 농약이 아니고 친환경 지금 약재를 만들어서 직접 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진드기로 인해가지고 이게 딴 질병까지 보통 부저가 보통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저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제 그 이산화염소수 개를 만들어서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사촌 동생이 이산화염소 개를 사촌 동생이 만든 건데 아마 현존하는 가장 좋은 아마 그 개들일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사촌이 쉽게 만들 수 있어서 그냥 부탁을 해서 만들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상태를 좀 체크하고 지금 그 진드기 약재도 친환경 약재로 이렇게 뿌려줬는데 아무튼 진드기가 아마도 그 봉판에 있는 게 태어났으면 아마 진드기가 또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한번또 약재를 또 해줘야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날이 춥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전기 가온도 해줬거든요. 가온판도 넣어줬고, 이겁니다. 제가 이제 뭐한몇년 썼던 건데 넣어줬고, 이거는 기본으로 넣어줍니다. 며칠 전에 날이 추워지니까 가온판을 넣어줬는데, 지금도 보니까 산란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이제 그 산란이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따뜻한 것도 있지만은 진드기가 있으면은 산란은 계속 나가요. 그래서 이제 진드기들 이제 확실히 잡아줬어야 되는데 못 잡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이 태어난 벌들이 다 붉어버리니까 이렇게 튀어나오고 결국에는 또 부적병도 하니까 또 부적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산화염소로 만든 겔이거든요. 아무튼 효과가 좋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밥이 많지 않네요. 어차피 지금 진드기 때문에 계속 자극을 해서 계속 산란이 나가고 지금 그렇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진드기를 잡아야지 이제 벌이 더 이상 망가진 않거든요. 여기 완도 지역은 되게 따뜻한 지역이라 그러니까 조금 뭐냐 사양도 해지고 화분떡을 계속 올려주면 12월까지도 산란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 지금 진드기 약을 3일 동안 계속 뿌려줬어요. 연속 3일 동안 계속 뿌려주고 그런 상태라 진드기가 많지는 않는데 여전히 진드기가 있네요.
봉판에서 아직 봉판이 있으니까 봉판이 터져서 나온 일벌들에 보면 진드기가 있습니다. 두 마리 나타나. 여기도 붙어 있고. 진드기 두 마리 보이죠? 아무튼 진드기가 있으면 끝까지 살란나갑니다. 아, 밥도 별로 없고 밥이 많았었는데 계속 살란나가다 보니까 밥을 많이 먹게 되죠. 왜냐면 애벌레를 키우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산란이 나가서 지금 애벌레를 키우고 있습니다.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보시면 원래 이 시기에는 거의 안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차피 진드기 때문에 진드기가 많아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진드기를 잡으면서 이제 산란을 받는 쪽으로 결정을 했어요. 이왕이고 보면 이런 거 보이죠? 지금 산란 받는 건 좋은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진드기 때문에 진드기가 많다 보니까 계속 산란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그러니까 진드기 잡이를 해야죠. 아, 아직도 많네요. 한 번 더 약을 좀 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김이산 처리도 해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구불이 불구벌이 많네요. 불구벌이 많아. 여기 보시면 불구벌이죠. 진드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저번에 봤을 때는 며칠 전에 봤을 때는 부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유산암 속회를 사용하다 보니까는 부저는 잡힌 것 같은데 아직도 진드기가 많습니다. 추가로 개미산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결국에는 이게 제가 여기 완도에서는 보니까 날이 추워져도 진드기가 있으면 계속 산란을 유도하기 때문에 뭐 12월 말까지도 이렇게 산란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드기를 못 잡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심하면 이제 이 상태에서 또 진드기가 많아서 또 벌이 이제 태어난 벌들이 불구벌이다 보니까 이제 다 빠지고 그러면 벌 양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병이 발병해서 결국에는 벌이 줄어들다 보면 이제 병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날이 11월 막 12월 초에도 그냥 벌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소독도 해줘야 되고 진드기도 잡아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죠. 올해는 좀 깨끗하게 좀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아, 진드기 잡기 어렵네요. 12월 계속 끝까지 그냥 좀 개미산이랑 그 흘림 처리를 좀 같이 해줬어야 되는데, 아, 일단 좀 아쉽네요. 그래도 주변에 도와준 사람에 만해서, 그래도 이제 무사히 아마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